삼성 라이온즈 박혜민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박혜민 선수 올 시즌 정경기의 출장에서 40골을 성공시키고 김일과 정수근 이대형에 이어서 역대 네 번째 3년 연속 도움왕에 올랐습니다. 네, 올 시즌 리그 전체적으로 도루 수치가 다소 줄기는 했지만 박혜민 선수의 스피드와 도루 센스는 여전했습니다. 네, 소속팀 삼성도 4년 연속 도루왕을 대충하게 됐는데요. 네, 박혜민 선수의 동생까지 올라와서 꽃다발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동생이에요, 동생. 네. 박혜민 선수 수상 수감. 이렇게 같이 입고 싶어요? 네. 오빠, 그 손 꼭 잡고, 네. 일단, 2년, 3년 정도 평을 받게 됐는데, 매년 받는 상이지만 상은 받을 때마다 기쁜 것 같고 팀성적인 매년 2년 동안 9위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개인 시상하러 오는 데 있어서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좀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고 김평원 코치님이 떠나고 나서 좀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김호 코치님, 그리고 김재근 코치님, 그리고 올해 코치님으로 부임하신 강명석 코치님이 뒤에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3년 연속 이렇게 제가 상 받는데 멀리서 와준 저희 가족들에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올해 12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와이프한테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옆에 지금 훈련하는 동생이 지금 손을 꼭 잡고 오빠 동생인데 아, 동생 이름이 뭐예요? 우리 동생? 박혜영이. 네. 혜영이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지 알아요? 들어보고 싶어서 마이크가 없는데 예 아 이렇게 제가 갈 수도 한 번 이렇게 들어서 네. 아 고맙습니다. 그 오빠가 이렇게 손만 보니까 어때요? 어때요? 오빠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죠? 지금 무대가 낯선 거 같아요. 네 다음 시즌에는 꼭 한번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박혜민 선수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네. 감사의 한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항상 해구장으로 옮기고 나서 항상 선수들이 하는 말이 성적으로 부탁하겠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했는데 성적이 생각보다 많이 나지 않아가지고 선수들도 그렇고 팬들도 속상한 마음이 크실 텐데 저희 프런트도 그렇고 지금 오키나와에서 열심히 내년을 위해서 땀 흘리고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 선수들과 함께 내년에는 삼성의 명가재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혜민 선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생했어요. 네, 람보르 미니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